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시장 환경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양시장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나타나는 시장의 반등은 호재가 있어서 나타나는 반등은 아닙니다. 그동안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 관련된 리스크, 중국 관련된 폐쇄 리스크,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들인데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은 악재가 반복해서 시장을 눌렀기 때문에 그 악재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적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안도랠리성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반등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적지만 급등할 가능성도 적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된 시장이지만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결국은 섹터와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 그리고 선정된 섹터와 종목을 잘 매매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잘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끝없는 공부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할수록 투자 실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식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특히 주린이 분들께 최대한 쉽게 기초적인 강의 내용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지난 강의도 보시고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강의도 잘 보고 복습하고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투자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또 문을 열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93강이고요. 네, 반등의 형태입니다. 반등의 형태. 제목만 보면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무슨 강의일까? 희한한 제목입니다. 그죠? 반등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우리는 보통 반등이라고 합니다. 종목도 반등할 수 있고 지수도 반등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수의 반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단어는 뭐예요? 형태예요. 형태.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시적인 매매법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시장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때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언제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다면 급락 이후에 시장이 어떤 형태로 반등하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놓으면 나중에 급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한 매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 같은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요? 네, 최소한 3, 4번, 5번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급락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등하는지를 알아두면 그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이 급락 후 어떤 형태로 반등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겁니다. 네, 오늘 강의를 잘 봐주시면 나중에 급락장에서 충분히 기회를 잡으시고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장의 반등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주가는 언제나 상승과 횡보, 하락 등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죠? 네, 반복합니다. 끝없는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든 주가든. 없죠? 상승을 크게 하면 반드시 언젠간 하락합니다. 끝없는 하락이라는 것도 없죠?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도 없어요.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네, 상승과 하락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는 대로 횡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횡보만 있나요? 아니죠.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크게 등락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주가라는 건 많이 오르면 하락하고 많이 떨어지면 상승하고 횡보 이후에는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 장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장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반복되는 패턴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그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빈도로 단기간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제 급등하고 장기간 추세 상승을 보이거나 추세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급락장과 급등장은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시장은 뭐 완만한 하락장, 완만한 상승장, 횡보장, 변동성장 이런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뭐 100일을 매매한다면 90일은 그런 시장일 거예요. 하지만 100일 중에 10일은 어떤 장이냐? 급락장 혹은 급등장입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계좌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큰 수익이나 큰 손실을 내는 매매일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매매일수라는 건 뭐예요? 급락장 혹은 급등장일 거예요. 그렇다면 급락장을 최대한 잘 피하고 급등장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월등한 계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은 큰 변동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변동성과 친해져야 돼요. 네, 주가가 하락할 때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하락할 거니까 하락하는 시점에 잘 빠져 나와야겠죠. 이런 변동성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반등 형태를 익혀두면 추후 큰 투자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태를 익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어차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른 시장인 건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반복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공포가 정점에 달할 때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모두가 매도를 외칠 때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가 그 안에서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매수하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는 경계심을 가져야겠죠. 항상 투자 심리와 반대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다만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및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저점을 기술적으로 체크하고 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발바닥, 그러니까 시장의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꼭지, 시장의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반등을 했다고 했을 때 언제 사면 가장 좋아요? 이때 사면 가장 좋겠죠. 그죠? 발바닥에 사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발바닥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계속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고 최저점에 매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욕심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할 수 있어요? 요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야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무릎이니까 무릎에 살 수 있는 거죠. 매도는 어때요, 매도는? 매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다가 꺾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팔고 싶어요? 네, 여기서 팔고 싶어요, 그죠? 네, 최꼭대기에서 팔고 싶지만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했으면 그건 운이에요. 그런 운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적정한 매도 타이밍 언제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꺾이는 걸 확인을 해야 머리를 찍고 어깨까지 내려와야 이제 하락 추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식의 격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의미로 알고 있냐면 적당히 매수해서 적당히 팔아라.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무릎에 사라는 거는 발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어깨에서 팔라는 거는 머리를 찍고 내려올 때 어깨를 확인하고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하는 이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반등의 형태입니다. 최저점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를 확인하고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추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 시기, 그 초입 구간,
그걸 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뭘 볼 거냐면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반등을 보일 때 반등을 보이기 전에 반등을 보이려는 어떠한 시그널을 시장이 많이 보였는지 그 공통점을 찾을 거예요. 많은 차트를 통해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개념이고요.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저점을 기술적으로 체크하고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저점을 기술적으로 체크하고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취매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시장의 급락이 왔을 때. 네, 급락이 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의 반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차트고요.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니까 엄청 긴 기간이겠죠. 여기에 보시면 1980년 1월입니다. 코스피가 생긴 날이거든요. 네, 1980년 1월부터 최근 2022년까지니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40년 이상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코스피 월봉 흐름인데 보시면 어때요? 일단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는구나.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추세 상승이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막 급락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컸던 시기는 언제예요? 이때도 변동성이 컸고, 이때도 변동성이 컸고, 특히 이 시기, 네, 굉장히 변동성 컸습니다. 이게 언제죠? 네, 서브프라임 무기 사태, 리먼 사태라고 표현을 하죠. 최근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고 V자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를 잘 이용해야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급락 이후에 반등했던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보고 나중에 급락장이 왔을 때 매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역사상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시기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기회를 알 수 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역사상 한 일곱 번 정도의 큰 기회를 봤습니다. 특히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 때 보시면은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요. 월봉으로 이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일봉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신 분들과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의 계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갈린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코스피 역사상 야 7번, 8번 정도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죠. 네, 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제나 준비된 자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시장의 큰 기회가 이제 몇 번씩 오는구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다음의 기회를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우리는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 분석 없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급락장 이후에 반등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지수가 올라왔는지를 분석하면 다음에 급락장이 왔을 때 반등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걸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주식계좌 수익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수익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던 이런 시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나는 계좌 손실을 아예 안 봤다? 그거는 운이 좋은 겁니다. 네, 시장이 항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때는 손실을 입어요. 대신 여기서 이제 최대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을 줄여야겠죠.
빠르게 손절매를 하던가 아니면 종목을 압축하던가 확실한 종목으로 가져가던가. 그래서 코로나 급락장에 손실을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손실을 최대한 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덜 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이 왔을 때는 이렇던 손실을 만회하고 그 이상까지 수익을 키워야겠죠. 이렇게 계좌 수익을 잘 내던 사람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계좌 수익이 크게 꺾이거나 계좌 수익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등락하는 시장에도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뭐 글씨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평생의 주식 투자에서 계좌 수익은 몇 번의 큰 위기 혹은 기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요? 네, 현격히 변화합니다. 제가 이 현격히라는 말 좀 좋아해서 자주 쓰는데요. 현격하게 변화해요. 아주 뚜렷하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제가 뭐 추가 설명을 해놨는데 매년 10%의 계좌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죠? 매년 계좌 수익 10%면 엄청 잘하는 겁니다. 매년 이제 10%의 계좌 수익을 거두는데 특정 해에 플러스 5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급락 이후 급등장에서 50%, 100%, 200% 계좌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드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1억 1호 시드를 이제 매매해서 10%씩 벌면 1억 1000, 뭐 1억 2000, 200, 뭐 1억 30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코로나로 인한 급등장을 잘 이용했다면 이게 2억 3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억으로 한번 불어났을 때 나중에 10% 수익을 보면 3억 3000이 됩니다. 그죠? 네, 원래는 1000만 원씩 불어나던 수익이 3000만 원. 그것도 복리로 불어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한번 잘 잡냐 못 잡냐가 평생의 주식 투자를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죠? 혹은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 10%씩 한 5년 벌었어도 한번 반토막 내버리면 어때요? 원금 손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피하겠죠. 급락장의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강의, 시황을 보는 강의도 이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이전 강의 보는 법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좌 수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급락장, 급등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급락장에서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급등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강의는 반등의 형태니까 급락장 이후 반등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시장은 언제나 반복된다. 그죠? 네, 시장에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서는 떠들어요. 어떤 이제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면 이번 위기는 다르다. 보통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번 위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는 많아요.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뭐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뭐 금융위기일 수도 있고, 뭐 IMF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위기일 수도 있고, 뭐 외환위기, 뭐 환율 관련된 위기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들, 급락을 말하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은 매번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 다른가? 이번에는 지수가 못 올라오나? 계속해서 급락하나? 코스피 500 가나? 네, 이런 우려감을 우리는 가장 많이 갖지만 그런 공포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장은 저점을 찍고 보란 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이후의 회복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다음번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지수 급락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일단 우리는 겪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형태로 아마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저점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인데 시장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장담합니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원래 주식 투자하면서 장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장담합니다. 시장은 반복돼요. 네, 급등하면 급락하고 급락하면 급등합니다. 외환위기,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유럽의 재정위기, 코로나19,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급락을 시키는 요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이슈로 급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슈로 시장이 급락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급락이 온단 말이에요. 21세기에 무슨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솔직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21세기에도 전염병은 나오고 전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었던, 예상도 못했었던 그런 위기로 급락이 나오지만 결국 이건 극복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시장은 급락과 회복을 반복하고 뭐예요? 중요한 건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급락장에서 급등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뭘까요? 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그러면 제가 서로는 길게 얘기를 했고 본론은 뭐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할 때 어떤 반등에 대한 전조 증상을 보이고 반등을 하냐? 이걸 볼 거예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 뭐 경제 요인들, 뭐 환율이라든지 외환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수급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기술적 분석을 볼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익히기에도 가장 쉽고 또 시장에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반등의 형태를 볼 겁니다. 지금부터 이 코스피 차트를 볼 건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차트는 다 코스피 차트예요. 그리고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고요. 어떤 차트를 제가 왔냐면 급락 이후에 반등을 보였었던 시기, 그 차트를 제가 한 6, 7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한번 보는 거예요. 급락 이후에 반등할 때 시장이 어떤 형태를 보였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야겠죠. 네, 결론까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일봉 차트인데 종목이 아니라 주가예요, 주가. 주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1997년입니다. 1997년의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고점은 700포인트예요. 700포인트였던 적이 있어요, 코스피가. 700포인트에서 이 저점을 어디로 찍었냐면 338포인트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반토막 난 거예요, 그죠? 거의 딱 반토막이 났어요. 어떤 식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일봉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몇 달 정도 되는 기간에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때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다면 계좌가 반토막 이상이 났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시기는 어때요? 정말 네, 공포감이 이제 나를 뒤덮는 그죠?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반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추세입니다. 추세. 제가 항상 추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요. 네, 제 기초 강의 2강,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이해 활용 강의를 보시면 추세선을 긋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추세선. 자, 고점에서 떨어지는 차트를 한번 그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고점이 이 추세선에 딱딱 맞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어떻게 긋는 거예요? 네, HTS를 이용해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는 HTS의 선 긋는 방법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볼 때 추세 전환 시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으면 정확하게 저점을 탈피하는 시기에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다. 그죠?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죠.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에 뭐 이런 위치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해보면 매수하는 족족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추세선이 상방으로 돌기 전에 매수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른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을 끝내고 고점으로 돌아갈 때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다중바닥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1차, 2차, 3차 바닥을 끝내고 올라갑니다. 약간의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중바닥. 여기서의 바닥은 뭐예요? 네, 삼중바닥입니다. 삼중바닥 패턴을 완성시킨 다음에 올라가요. 이따가 제가 다른 차트도 볼 거지만 대부분의 급락 이후 시장의 반등은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중바닥 패턴을 그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상방 돌파하는 시기에 매수했으면 정확하게 매수했고 두 번째로 바닥을 두세 번 정도 찍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을 때 이런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기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요 정도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매수 시기를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계좌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코스피 일봉이에요. 요건 이제 98년 이후에 이제 급락 그다음에 이제 회복 요 패턴인데 이건 이제 패턴상으로 약간 원형 바닥형이에요. 원형 바닥형. 여기서 추세선을 그으면 요 정도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매수하면 매수한 다음에 바로 반등은 아니지만 한 1개월 정도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점 하락 추세를 완전히 끝낸 지점은 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반등하지 못하고 한 두세 달 정도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아까도 보시면 이제 급락 이후에 회복을 시도할 때 급락하고 바로 튀는 게 아니죠. 네. 급락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벗겨낸 다음에 추세 전환. 요것도 보시면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일봉상의 패턴을 보시면 요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중 바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건 맞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상승을 보일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뭘까요?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표인데 어떤 지표냐면 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인데요.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하락을 찍고 반등할 때 뭐가 동반되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됩니다. 왜 동반이 될까요?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이 하락에 물렸었던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돼요. 제 주식예정석 강의에서 매물 소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죠. 하단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고 그러니까 위에 걸려있는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라가려면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언제부터 거래가 확실히 동반되냐면 요 위치에서 거래가 확실히 살아나요. 지금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전까지는 거래가 많이 죽어 있다가 여기부터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부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차트와 이 차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락 이후의 상승은 일단 하락 추세선을 전환시킬 때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락 이후의 상승은 다중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올라가려면 매물 돼야 된다. 그리고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보통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된다. 이런 부분들을 공통점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차트 볼게요. 계속해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요건 2000년 7월부터인데요. 2000년 7월에 850포인트에서 주가가 거의 400포인트 정도까지 역시 고점 대비한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계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무서운 시장이었죠. 요것도 보시면은 본격적인 반등은 이 위치부터인데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때는 추세 전환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최소한 이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는 요기를 돌파할 때 우리는 이 위치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발바닥은 못 잡아요. 네, 무릎 정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차트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락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까지 기간이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급락 이후에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반등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은 정말 피말려요. 하지만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반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종목에 많이 물려있거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엄청나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보유 종목들이 회복되거나 수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선 1년 정도 매매가 묶일 수 있어요. 근데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단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패턴상은 또 비슷해요. 급락 이후에 바닥에서 바운스를 몇 번 하고 올라갔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는 앞서 본 것과는 좀 다르게 이 바닥에서 바운스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굉장히 좀 지루했다. 하지만 그런 지루함을 이겨내고 결국은 올라갔다. 여기서도 지금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다?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 보면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갔고 여기서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지수가 반등한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거래량이 동반된 건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네,
요 시기에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반등하죠. 대부분 지수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더 이상 차트가 밑으로 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역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2002년 이후의 차트인데요. 요건 보시면은 역시 하락 보이다가 하락 추세 전환이 요 정도에 일어났고요.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런 장은 우리가 수익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해요. 왜냐면 앞서는 이제 그 바운스를 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닥을 짧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살짝 그어보면 이중바닥 형태 정도를 띄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공부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추세선 긋는 법, 패턴 강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전 강의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락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한 번에 돌려내기는 어렵다. 바닥을 조금 튕기고 올라간다. 근데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하방에서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할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2008년이니까 요건 뭐예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리에게 유명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급락인데 진짜 무서운 시기는 이때예요. 이때 진짜 일봉상으로 어마어마한 급락입니다. 이때 그 동시호가 볼 때 하한가로 출발하는 종목이 막 100종목 이상이었어요. 반대매매 나오니까 엄청난 이제 공포와 정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런 급락 이후에 역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반등까지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한 개 분기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바운스를 두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중바닥 패턴이 나왔구나. 그다음에 역시 또 보이는 게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무조건 보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평균 거래량이 얼마였어요? 요만큼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 시기부터는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이 시기에서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던 시기에서는 바운스를 하던 시기고 거래량이 더 크게 폭발했던 시기는 바닥을 찍고 끌어올렸었던 시기. 이때는 거래량이 왜 실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매수를 많이 하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발생하겠죠.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강의를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일방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보통 하락할 때 다중바닥 패턴이고 거래 동반되면 상승한다. 이걸 기계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다중바닥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 패턴을 끝내고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요.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강력한 매수세 유입.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폭발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내용 볼게요. 네, 2011년입니다. 유럽 재정 사태가 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한번 어마어마하게 보였죠. 이 갭으로 뜬 거 보시면 정말 살벌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다중바닥을 한번 그렸고 그 다음에 다중바닥을 이중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반등했어요. 이런 패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이렇게 다중바닥을 끝내고 또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이게 이제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그 이후의 반등이에요. 그래도 공통점을 찾자면 위아래로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도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통점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동반되면 바닥일 가능성이 80%에서 90% 이상이에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이에요. 2020년 급락장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급락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 모를 질병 급락하죠. 그 다음에 거의 V자로 올라옵니다. 이 형태는 진짜 특이한 형태예요.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급락 이후에 회복될 때 이런 V자 반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급락 이후에 앞에서는 다 무조건 뭐였어요? 무조건 다중바닥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코로나 때만 이렇게 단기 V자 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저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반등을 여기까지 시도했을 때 아, 다중바닥이겠지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비웃기라고 하듯 여기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때는 조금 늦더라도 따라 붙어서 이 상승을 누려야 돼요. 다중바닥으로 안 가고 이렇게 V자 반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한 6, 7개 정도의 패턴을 봤지만 대부분의 패턴은 어때요? 어떻죠? 다중바닥을 거의 그리고 올라가지. 이렇게 코로나 같은 환경에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등의 형태를 보고 있어요. 급락 이후에 상승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강의는 뭐예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려요. 오늘 93강이죠? 네, 1강부터 93강까지 굉장히 많은 강의가 왔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1강부터 보셔야 돼요. 네, 1강부터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 1강부터 쫙 차례대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1강부터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반복해서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시기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반등의 형태니까 반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략적으로 감은 오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고 다음에는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볼게요. 반등의 형태. 시장 급락 후 반등은 뭐예요? 네, 다중바닥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봤던 사례에서 다중바닥이 아니라 V자로 한 번에 올라왔었던 반등은 딱 하나. 이번 코로나19 때밖에 없어요. 다음번에 급락장이 온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외바닥보다는 다중바닥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뭐 올인, 몰빵 이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한 2중, 3중 정도 바닥 때리고 수혜전환 시도하고 거래량, 거래대금 늘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자고 일단은 오래 기다려도 되니까 싸게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닥 찍고 살짝 반등 나올 때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분할 매매를 하셔도 되고 요건 이제 매매 타입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의 단기 급락 시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본절매 및 손절매가 다량 출회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급락시킨 불확실성이 보통 잔존에 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코로나도 보시면 급락 이후에 반등할 때 코로나가 해결돼서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코로나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죠. 보통 시장이 급락하고 반등할 때는 급락을 시킨 요인이 해소돼서 반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해소될 때는 이미 주가는 저세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 해소 안 됐는데도 급락분을 다 돌려내고 그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장을 급락시킨 불확실성이 잔존한 상태에서 반등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 안 됐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아예 매수가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중바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시장이 단기 급락할 때 매물,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시장이 급락하면 20%, 30%, 50%까지 엄청 물리잖아요. 그럼 물린 사람은 투자 심리가 안 좋죠?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할 겁니다.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거나 그게 다 뭐예요? 매물이에요, 매물. 그런 매물 때문에 다중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전에 매물대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 급락 후 반등은 다중바닥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볼게요. 아까도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급락 이후에는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이 바닥권에선 거래가 급감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럼 파는 사람도 적고 사는 사람도 적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려면 이 많은 매물들을 먹고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시장이 급락하고 올라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회복되면 저가 매수의 유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거 본격적인 반등의 시장일 수 있다. 내가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거래량, 거래 대금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요거는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완벽한 반등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완벽한 반등 타이밍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요? 네,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급락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아까도 보셨잖아요. 다중바닥으로 올라갈 때가 많고 한 1년간 횡보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코로나19처럼 그냥 V자로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 매매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세요. 나중에 실력이 커졌을 때 일괄 매수, 일괄 매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모르실 때는 분할 매매하세요. 바닥은 결국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불확실성을 안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보다는 가치와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급락하면 싸졌죠? 싸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데 싸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더 싸질 수도 있고 싸진 상태에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리스크를 줄이는 게 1번입니다. 수익은 2번이에요. 항상 강조드리죠. 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죠. 네, 급락 이후의 반등은 다중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다중바닥 이후에 올라갈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정확한 바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급락 이후 매수를 할 때는 2분할, 3분할, 분할 매수를 하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부분인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이게 많이 빠졌고 싸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용하자는 건데 코스피 PER이라든지 PBR 밴드를 참고하시면 돼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냐.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냐. PER과 PER, PBR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강의에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또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PER과 PBR이 있어요. 코스피 PER 몇 배, 코스피 PBR 몇 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이 기준점을 잡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연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 PER입니다. 코스피 PER의 10년 평균은 얼마냐면요. 10배요, 10배. 네, 10배. 10배라는 거는 뭐예요? 네, 지수가 수익을 냈을 때 10년 정도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돈을 벌면 내가 가진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0배 이하라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코스피가 10배 이상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그죠? 코로나로 인한 급락기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요때 코로나로 인한 급락기로 인해서 주가가 PER 한 8배까지 훅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급반등하면서 PER 13배 정도까지 올라가요. 부담스러우니까 꺾이죠. 지금은 몇 배예요? 약 10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반등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실 분들은 PER, 코스피 10배 이하면 평균 이하구나. 10배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PER은 어디서 보냐? 네, 한국거래소에서 보시면 됩니다. PBR도 마찬가지. 헷갈리시면 그냥 쳐보세요. 현재 코스피 얼마인지. 네, 그럼 다 나와요. 나오시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10배, 10배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PBR입니다. PBR. 네, PBR이에요. 네, PBR. 여기는 PBR이 되는데 PBR이고 PBR은 자산가치인데 10년 평균이 몇 배냐? 네, 한 배입니다. 한 배. 그렇다면 코스피 PBR이
0.8배다라는 건 역사적인 평균보단 낮은 거죠. 좀 싸네? 매수해도 될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만약에 코스피의 PBR이 1.2배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하락할 수도 있겠네.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급락기 때 PBR이 엄청 떨어집니다. 0.6배까지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1.2배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몇 배예요? 역시 1배.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수준에서 반등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배 밑으로 훅 떨어지면 이때 매수하시면 좋고 1배 위로 훅 올라가면 이때는 매도하시면 좋죠. 이런 기준점을 삼아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수급 변화의 활용인데요. 급락 후 반등은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해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합니다. 이걸 이제 매매에 이용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할 건데 언제 반등할지 몰라요. 근데 반등에 대한 힌트는 아까 제가 어디서 얻는다 그랬어요. 뭐 다중바닥 형태라든지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혹은 추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PER과 PBR도 적용을 시키는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등할 것 같은 신호가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예요.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질 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바닥에서 엄청 연속적으로 많이 산다. 그러면 이거 진바닥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급락 후 반등은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대량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유입과 유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외국인이 사면 되게 많이 사고 되게 장기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리먼 사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 수급인데요. 리먼 사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일별로 상당히 많이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기관도 사고 개인은 거의 팔았죠. 요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 급락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외국인이 사면서 그 반등을 주도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포지션을 보세요. 일단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막 산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거래량과 거래대금까지 증가한다. 반등할 가능성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시장 투자 심리의 활용인데 비관적인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질 때를 주목하세요.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사람의 포지션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비관적인 보고서가 쏟아질 때를 주목하셔야 되고 장밋빛 전망이 많을 때를 주의해야 되냐. 당연한 건데요. 자, 주위에서 다 주식을 사라는 의견이 팽배해요. 다 주식시장은 좋대. 누구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누구나는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겠죠. 왜? 시장을 좋게 보니까. 그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천지라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지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더 사줘야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더 사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이 극에 달할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걸 또 해석하면 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뭐예요? 비관적인 기사나 보고서가 많이 쏟아진다면 뭐예요? 비관론이 엄청 팽배해요. 그러면은 그 비관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이미 팔았겠지, 없겠지. 그죠? 그럼 반등하는 거예요. 왜? 주식을 다 팔아서 더 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팔 사람이 없으면 반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활용하라는 걸 마지막 반등의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반등의 형태였어요.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도할 때 그 반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 급등을 잡아야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수익을 다음번 기회 반드시 오니까 꼭 잡으시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거나 네,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제 강의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주식에 까막눈이셔도 모르셔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놨어요. 이 강의가 어려우시면 1강부터 보세요. 1강부터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지난 강의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평일 장중에 올려드릴 거고 시황과 종목 이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